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이틀 급등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잇따른 실적 악화 전망으로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42.85포인트 하락한 8691.3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일본 소니가 2010년 3월까지 전 세계에서 정규직 8,000명을 포함해 1만 6,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니는 수요 위축에 대응해 공장도 현재의 57개에서 10%를 줄입니다. 사상 최저치 행진을 이어가던 미국 국채 수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제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4주 만기 국채 300억 달러치를 0%의 수익률에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택지 지구 지정 면적이 10제곱킬로미터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18% 수준에 불과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수리 영역이 등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성적 자료가 외부에 사전 유출돼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가전업체죠. 소니가 대폭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력을 무려 8,000명이나 줄이겠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다른 대기업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의 경기 불황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상당 기간 갈 것인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경기 침체의 한파를 이기지 못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침체는 더욱더 그 골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의 자세한 소식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소연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최근 이틀간의 급등내리를 접고 약세로 돌아섰군요. 예, 일단 빅3 자동차 구제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 말부터 계속 진통을 앞두고서 계속 이제 있었는데 네. 사실상 막판 진통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또 페덱스 등 기업 실적 악화 소식과 함께 시카고 트리뷴, 즉 LA타임즈, 야구단, 시카고 커브스 등을 소유한 미국 미디어 재벌 트리뷴이 광고 급감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파산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됐고요. 또한 3일간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되면서 뉴욕 증시 하락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각각 75BP 그리고 100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는데 어제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또다시 75BP 인하여서 1.5%까지 낮췄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상 뉴욕 증시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우지수 2.7% 하락하여서 8,691.33으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2.3% 떨어져서 888.67,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 1.55% 하락한 1,547.34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자동차 빅3에 대한 인수 의사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또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그 세계 자동차 업계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빅3에 대한 미국 내 진통이 참 만만치 않다고요. 예, 사실 빅3를 지원하느냐 그리고 지원하지 않느냐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의회와 백악관은 작성 중인 법안 초안에 구제금융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지분 성격의 워런트를 정부가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것은 내셔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국유화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미국은 지난 1952년 트루먼 대통령 당시에서도 철강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경기 침체를 무사히 넘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국유화조차도 민주당 쪽에서는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공화당은 지금까지 감세도 계속해서 해왔는데 또 한 번 이렇게 국유화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모두 다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부 의원들의 지금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은 어제 밤에 통과가 되었어야 할 법안들이 이번 주 주말까지 아마도 미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만약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은 현재 FRB도 대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벤 버냉케 의장이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재 미국 증시는 지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구제금융 첫 번째 7천억 달러의 법안 자체가 한번 하원에서 부결됐던 충격으로 미국 증시가 10% 약세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번 빅3에 대한 구제금융 법안이 또 한번 필요하게 되면은 이것이 미국 증시가 또 한번 쇼크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이 빅3에 대한 그 구제금융이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빅3 자동차 업계가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또 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경기가 여전히 무척이나 부진하군요. 예, 맞습니다. 미국 기존 주택 판매 선행 지표로 잠정 주택 판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영어로는 pending home sales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정 주택 판매는 매매 계약이 체결은 됐지만 사실 대금 지급 등 거래가 완전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계약 건수를 집계하여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판매의 선행 지표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지표가 전월비 0.7%나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상 월가에서는 3% 정도의 감소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선방한 수치이긴 하지만은 지표는 여전히 나쁩니다. 현재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0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 전월 수정치는 89.5였는데 88.9로 또 한 번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기준치보다도 크게 낮은 데다가 미국 주택 경기가 하강을 하기 시작한 지 2년이 벌써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침체의 골이 깊다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간 유례없는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모기지 채권까지도 이제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주는 조치까지도 강행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주택 경기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서부와 중서부가 특히 좀 심했습니다. 판매는 각각 8.7%와 4.3%씩 감소를 했고요. 남부와 북동부에서는 7.8%, 0.6%씩 소폭 증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로벌 경제 경기 침체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똑같겠죠? 예, 지금 한 두세 가지 미국 경기 침체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2위 특송 서비스 업체인 이제 페덱스가 분기 순익 전망치를 주당 3.5에서 4.7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는 당초 월가 예상치인 5.2달러를 굉장히 좀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한 15% 가까이 급락을 하였는데요. 크래프트맨 상표로 또 유명한 제조업체 다나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여파로 실적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면서 4% 이상 떨어졌고요. 또 슈퍼마켓 체인점 크로거가 있는데 분기 순익 6% 감소했다는 발표에 따라서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소비자들의 지갑과 굉장히 관련된 업체인데 실제로 실물 경기가 정말로 심각하게 침체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기업 실적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가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로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일 재무부가 실시한 300억 달러 규모 4주만기 국채 입찰에서 낙찰금리가 0%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발행금리가 제로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경기 침체가 불거지기 전인 한 2년 전만 해도 이 4주만기 국채의 금리는 5%가 넘었었습니다. 이만큼 금리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돈이 돌고 있지 않은 전형적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대부분의 이제 상품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 실제로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은 지금 내년 그 유류 소비량이 45만 배럴이 줄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으로 글로벌 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유가는 또한 전일 배럴당 1.64달러 하락해서 42달러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이 경제라는 게 이제 소비 경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출발한다라고 또 보는 분들도 있는데 소비 경기가 이렇게까지나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참 심각해 보이고요. 그리고 각 기업들마다 이제 인적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부터 발표가 되는 것이고 보면은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면서 그 소비 경기의 침체는 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상당히 듭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에 관해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소연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 전략팀의 성진경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전일의 우리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105포인트로 마감해서 0.07%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318포인트로 마감해서 0.49%포인트 퍼센트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떻던가요? 예, 대체로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 개인들은 22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은 694억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2005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개인의 매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확대, 이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장세에서 조금 차익을 실현해야겠다는 어떤 개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듯해 보입니다. 자, 최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소폭이었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주가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전 세계 경기가 크게 안 좋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게 이제 좀 계속해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오래된 악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기 호재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단기 호재라고 한다면 주요국들이 대규모로 금리를 낮추고요. 구제금융을 실시하고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등 이런 단기 호재에 힘입어서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악재를 좀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각국이 통화량을 대규모로 확대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도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용경색도 좀 풀리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강세에 좀 기여할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신뉴딜 정책이라든가 자동차 빅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일단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일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냈던 것이 바로 우리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상승 탄력을 그 전전일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급등에 대한 부담은 상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은 개인들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수세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매도 강도를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고 본다면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적극적으로 시세 차익과 외환 쪽에서 수익을 거두겠다는 이런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힘입어서 주가의 상승세도 좀 강화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중에 이제 최고치가 1217포인트였는데요. 이 부분을 상회하는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지만 12월 중에 예상보다 좀 강한 그런 상승이 가능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가 반등을 이끌 그 매수 주체와 또 업종은 무엇일까요? 예, 현재 지난 10월 달에 주가 반등 국면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주체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크게 급증하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다시 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개인들이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을, 시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매수 주체로서의 개인들의 역할을 지금까지는 담당해왔지만 향후에는 개인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투자 주체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한 장중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해나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소 좀 증시에 좀 우호적인 기운이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힘입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세를 늘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 세력은 개인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에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업종은 주로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네. 조선기계, 건설 뭐 이런 업종들이 중심이 돼서 상승을 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도하게 될 경우에 주도 업종도 다소 좀 변화가 생길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는 업종이
전기전자하고 철강을 집중적으로 좀 사들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되면서 증권주의 탄력도 좀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 만약에 매수세를 확대할 경우에는 중소형주의 탄력이 좀 커질 거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외국인 중심의 장세가 전개될 경우에는 대형주의 상승세가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변수이긴 한데요.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 중심의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전기전자, 철강, 증권 같은 업종이 향후에 주도주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시장의 매수 주체가 좀 변경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주도주도 좀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환책도 고려한 단기적인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신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업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전기전자, 철강, 증권 업종이 유망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한번 또 춘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전일 보니까 한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매수세를 보였던데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과 또 이런 매수세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유효할 듯 싶은데, 자, 어떤 종목들의 관심을 갖는 게 좋아 보입니까? 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네. 가장 큰 특징은 재무적인 안정성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사들이고 있다.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좀 사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삼성그룹주하고 LG그룹주에 대한 외국인의 깊은 관심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 7천억 이상 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에 한 2,700억 정도의 순 매수세를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신세계, 삼성중공업, LG전자,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삼성증권, 한국전력, 그리고 LG 이렇게 10개 종목들이 매수세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가장 대형 종목 중에서 현금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네. 재무적인 안정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같은 삼성그룹주들, 그리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 같은 LG그룹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철강, 증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룹주별로는 삼성과 LG그룹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삼성과 LG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군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각국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신뉴딜 정책이다 뭐다 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기 부양과 관련된 그런 업종과 또 종목들이 앞으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인플라 투자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플라 투자와 관련돼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일종의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테마가 좀 형성되면서 시장에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지켜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접근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받을 부분은 뭐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전선주 정도만이 실질적인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어떤 뭐 건설이나 에너지 부분은 간접적인 어떤 테마 형성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연말 배당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연말 배당에 대해서 별로 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보유 기간 대비 수익률을 따져보면 여느 그 정기 예금 못지않은 그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손꼽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전통적으로 이제 배당주가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많이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당 수익률도 좀 낮아졌다는 점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현재 좀 배당률이 좀 4% 이상 될 걸로 보여지는 종목들을 보면 가스 관련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남해화학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CJ홈쇼핑, 뭐 그리고 이제 일부 지방은행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배당 수익률이 현재는 이제 예상치고요. 실제로 이게 배당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좀 경기가 많이 안 좋고 네. 기업 실적이 훨씬 더 안 좋아지게 될 경우에 배당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한 2%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4% 이상의 배당을 주는 종목들에 제한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통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군들 가운데 올해 실적이 그래도 좀 상당히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싶은 그런 종목들로 압축을 시켜보는 것이 유효할 듯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진략팀의 성진경 팀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8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어떤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먼저 코스피 쪽 동시효과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 탄력을 상당 부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신한지주가 먼저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 비슷한 상승세를 보는 종목들은 2%대 중반 금호산업과 SBS 그리고 신도리코 그리고 3.6%가 상승하고 있는 한일시멘트, 2.15% 플러스인 한솔재지 등의 움직임이 먼저 눈에 띕니다. 자, 그 밖의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2%대 넘는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KTF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 밖에도 현재 5.28%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 요즘 들어서 그 전사적인 차원에서 비용 절감 등의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뭐 그런 구호까지 회사 내에 써붙여놓고 비용 절감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강원랜드라든가 미래에셋증권, 그 밖에 LG생활건강, KCC 등등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간간이 눈에 띕니다만 1% 미만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을 뿐 상당히 많은 수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상승폭은 약 2%가 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죠. 자, 코스닥은 아무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더 적은 모습인데요. 태웅이 플러스 1.74%, 셀트리온이 플러스 1.32%, 서울반도체가 2.98%, 포미팜이 상승폭 큽니다. 6.51%가 플러스입니다. 자, 그 밖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메가스터디 그리고 동서가 1%대 중반, 키움증권도 역시 마이너스 1.5%입니다. 태광이 마이너스 1.16%, 다음이 마이너스 0.92%, 미리넷이 마이너스 0.3%, 게임하이가 마이너스 0.61%, DMS가 마이너스 3.48%의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모하게 플러스 2.94%, SSCP가 플러스 1.51%, 청담러닝이 요즘 들어서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도 플러스 7.74%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에서 미뤄본 오늘의 증시의 흐름은 코스피 쪽은 상당히 강세, 그리고 코스닥 쪽은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강보합세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듯 싶은데요. 자, 먼저 코스피 쪽의 개장 시초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0.11%의 약보합세이고요. 포스코가 플러스 1.05%, 그리고 신한지주가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플러스 1.10%, KB금융이 플러스 1.5%로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 관련주,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그래도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가 새로운 기술을,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2.77%. KT가 플러스 2.2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모두 1% 미만의 어떤 그런 강보합세로 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STX 엔진과 한일시멘트 등등이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1% 내외 상승세로 그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하락세로 돌아선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메가스터디와 동서가 0.5와 마이너스 1.33%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CJ홈쇼핑, 다음 등등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오스템 임플란트와 무학, 그리고 SSCP, 청담러닝과 용현 BM 등등이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DMS가 마이너스 3.16%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인선 ENT, SAS 디지텍 등등은 약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오성 LST라든가 CD 네트워크 등등의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승폭이 큰 종목들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지금까지 개장시 초가를 살펴봤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분석부의 류용석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시 초가에 관한 개장시황에 대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간 우리 증시가 100포인트 상승 이후에 어제는 잠시 숨고르기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정부가 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하이닉스가 채권단에 어제 8천억 정도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구조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기나 실적 같은 펀드멘탈 요인들이 다소는 부족한 양상이고요. 오히려 주가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본 확충이나 채권단 지원과 같은 뉴스라든가 심리 수급들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장세의 전반적인 흐름은 등락을 보이겠지만 내일 있을 우리 금리 인하 기대감들을 감안해 볼 때 상승 흐름 쪽으로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TE 모멘텀 개발로 4세대 휴대폰 선달에 설 것을 보이는 LG전자가 상승하고 출발하고 있고요. 채권단의 8천억 지원을 보이는 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지금 현재 코스피는 1.15%가 상승한 1117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0.7%가 상승한 320포인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늘 장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까? 예, 전일 우리 증시의 숨고르기 과정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증시 성격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최근의 특징이라면은 미국 증시보다는 다소 한 발 앞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아직은 추가 반등에 대한 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회 때마다 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매수세들도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그 전일 미 기술주가 비교적 크게 나스닥이 비교적 선전했다는 점하고 오늘 그 LG전자 뉴스를 감안했을 때 IT 중심으로의 그 기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정리해 주시죠. 예,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11월 22일 이후의 반등은 일부 그 포스코나 두산 인프라 같은 중국 관련주도 있겠지만 단연 그 대우증권, 현대증권 등 증권주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의 추가 상승 여부가 아마 장세의 전반적인 심리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업황 정도가 상대적으로 타업장에 비해서 부진 정도가 축소되고 있고요. 과도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 아직은 살아있는 점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 유입 정도가 다소 약화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정도를 따져가면서 증권 업종에 대한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분석부의 류용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은행권이 중견기업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은 올해 중 살릴 기업을 선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계법인을 선정한 후 심사 대상 기업의 실사에 착수합니다. 실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이나 3월쯤엔 중견그룹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정부가 외화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여신한도를 넘긴 기업에 신규 대출의 길을 터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말 자금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료가 인하됩니다. 보험료 인하폭은 자가용 5,000원, 영업용 차량 12,000원가량입니다.
책임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 손해보장사업 분담금이 현행 3.4%에서 내년 1월 1일 1%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50%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와 교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가구의 소득 기준은 월 151만 원 이하에서 소득 하위 50%로 확대돼 61만 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미국 자동차 빅3가 정부에 의한 준관리 체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대통령이 임명한 경영감독관으로부터 구조조정과 구제금융 집행 등 경영 전반을 감시 감독받게 되는 겁니다. 빅3가 사실상 공적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된 셈입니다. 종근단 설립자인 고 이종근 회장의 직계 가족이 이전 회장이 남긴 종근단 산업의 차명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차명 주식의 주주 지위를 인정할 경우 이전 회장 가족의 지분이 50%를 웃돌게 돼 경영권 향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가 도입한 10년 민간임대 아파트가 찬밥 심세로 전락했습니다. 건설사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외면하고 수요자는 소유권 제한에 불만입니다. 최근 일반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든 만큼 임대 아파트도 임대 기간을 단축시켜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도자들이 다양한 집팔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 뚝 끊기면서 부동산 교환 시장이 늘어나고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내놓고 최저가를 제시하는 민간 경매 물건도 늘고 있습니다. 아예 증여로 노선을 수정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다양한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은행권이 중견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권에서는 구조조정이란 이야기는 좀 자기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예. 아,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던데요. 자, 하지만 요즘 들어서 자금 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죠. 자, 이들 중견그룹들의 생사가 조만간 이제 판가름 날 것으로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은행권이 빚을 많이 진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막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은행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고 하지만 뭐 본질을 보고 보면은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말밖에는 다른 단어로 쓰기는 조금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이게 살릴 회사와 회생할 기업이 없는 기업을 좀 구분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 회생할 기업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퇴출 작업에 들어간다. 이러한 방침을 현재 세워놓고 있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네. 이제 시중은행들이 좀 내놓은 안입니다. 주 거래 기업 가운데 여신 규모가 약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 지원이나 이 재무구조 점검이 필요한 한 20, 30개 정도의 기업을 선정해서 실사 착수에 들어간다고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1월쯤이면 이제 회계법인과 실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3월쯤 되면 아마 실사 결과에 따라서 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와 또 자금을 지원을 중단하는 회사가 아마 좀 양극단으로 나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에 따라서 뭐 신규 자금 지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자 감면이나 이 상환 이외 등을 결정을 하는데 이 실사를 거부하거나 회생 기업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금 지원을 좀 중단하는 방침을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다. 결국은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현재로서는 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 주요 은행들이 이러한 좀 심사 기업 대상을 그러니까 심사 대상 기업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알려진 상황입니다. 네. 그 영국군에서 보면 그 전쟁터에서 어떤 부상을 입은 병사들에 대한 후송 조치에 대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경상을 입어서 회상 가능한 그 병사를 최우선적으로 후송을 하고 네. 그 중상을 입어서 데리고 가도 이게 참 그 회생이 힘들다라고 싶은 병사들을 제일 마지막에 이제 후송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런 확고한 원칙을 사전에 세워놓고 모두가 그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없다고 하네요. 전쟁터 내에서.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업체는 구조조정을 할 때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를 좀 전반적으로 살려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지금 좀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동안에 그런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좀 이번에 은행들이 이제 회계법인과 공동실사 나서는 좀 의미를 두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은행이나 기업 모두 스스로는 생사를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뭐 예전부터 뭐 속담으로도 중이 재머리 못 깎는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내가 내 스스로 기업을 죽일 곳이 없고요. 또 내가 채권단인데 내가 상대방의 기업을 죽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경우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네.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최근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조조정을 늦췄다가는 우리 경제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이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가 이 IMF 때와는 달리 좀 정부의 로드맵이 없이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이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원칙이 좀 은행권의 움직임이 점차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또 하나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은행들은 이제 채권을 가진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덩치가 큰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이 나서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아까 언급했던 내용이지만요. 최근에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이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한 개 기업을 방치할 경우 이 기업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은행권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즉 제2의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뭐 키코다 해가지고 이 은행의 부실에 노출된 은행들이 기업들로 타격을 받을 경우 진짜 과거 IMF 사태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모습, 회계기업, 회계법인들과 함께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런 모습들을 현재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시중은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이닉스 채권단이 지금 현재 자금 그 사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긴급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은행 5개, 즉 외환은행과 산업은행, 우리은행, 또 신한은행, 그리고 농협 등 이 하이닉스 주주은행인데요. 이 5개 은행이 하이닉스에 지원을 결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 8천억 원 규모의 지원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지요. 지난 8일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다음 달까지 신규 대출로 약 5천억 원을 지원을 하고 증자에 약 3천억 원 정도 참여를 해서 총 8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현재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들 5개의 주주은행들은 이 신규 자금 지원안을 검토해서 아마 오는 19일쯤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가장 이 지분이 많은 외환은행에 아마 이걸 통보하겠다고 알려진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뭐 얘기가 무난하게 잘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진 상태입니다. 애초에 이제 하이닉스가 이들 주주은행들에게 한 1조 원 정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사실상 하이닉스의 뜻대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좀 퇴출할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퇴출하겠다.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현 위기가 이 잠깐의 유동성 정도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도 과감하게 지원에는 반대할 뜻이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릴 기업을 살리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바람직한 자세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좀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 비단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좀 큰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좀 중소기업들까지 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8천억에 가까운 신규 지원 소식에 힘입어서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8.6%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갈수록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졸리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증권업계가 다양한 상품 개발로 코스닥 시장의 활기를 불러일으키고자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침체 참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만 해도 이제 코스피가 기관장이라고 하면 코스닥은 개인장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도 클 수 있고 특히 벤처기업들의 뭐랄까 일종의 젖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좀 이게 변질된 시장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한 게 또 분명히 코스닥 시장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코스닥 시장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NHN이 코스피로 옮겨진 게 바로 그런 상징적인 사례로도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이대로 있다가는 좀 사실상 시장 공멸 위기가 온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이런 코스닥 시장 살리기에 대한 좀 뭐랄까요?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할까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증권업계가 코스닥 시장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이 삼성투신운용이죠. 현재 지금 FN가이드와 공동으로 이 새로운 코스닥 인덱스 지수인 코스닥 코어 30지수를 개발을 마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이 코스닥 코어 30지수는요. 이 코스피 200처럼 단순히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르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업체의 펀더멘탈 가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바가 있습니다. 5년 평균 매출액과 5년 평균 현금 흐름, 순자산 등을 기준으로 좀 이러한 코스닥 코어 30지수가 구성이 되는데요. 좀 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가 총 30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를 꼽아보면요. CJ홈쇼핑과 GS홈쇼핑, SFA, 파라다이스, 다음, 인탑스, 메일유업, SAMT, 성우아이텍, 한국토지신탁 정도가 있습니다. 꼭 굳이 상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견실함으로써 좀 평가를 받는 업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번 이 지수 개발과 함께요. 또 하나는 지수를 활용한 상품 개발도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이 선물의 기초 지수로 활발히 또 이용이 되고 있고 좀 전 세계적으로 이 코스피 200 굉장히 손꼽히는 지수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코스닥 역시 좀 스타 지수를 추종하는 이 코스닥 ETF 상장종합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이달 말께 출시할 계획이라고 현재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좀 많이 자리를 잡을 경우 이 침체에 빠진 코스닥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수급 개선 효과를 현재로서는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앞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개미들의 무덥이다, 뭐 투전판이다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오명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또 내년부터는 일부 인하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내립니다. 많이 인하 내리는 건 아니고요. 뭐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가용은 한 5천 원 정도 내리고 영업용 차량은 한 1만 2천 원 정도 내리게 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어쨌든 뭐 내리는 건 내리는 거니까요. 네.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토해양부가 최근에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구체적으로 시행토록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분담금이 이 책임보험료의 3.4%에서 1%로 2.4%포인트 낮춰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책임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개인 자가용이 5천 원 정도, 영업용 차량이 12,000 원 정도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한편 또 손해보험사들이 최근에 이 자동차 보험료 산출 방식 변경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라든지 뭐 차종, 운전자 연령 범위, 사고 경력 등에 따라서 자동차 가입자들의 보험료 차등화가 더 심화된다고 하니까요. 내년부터 이 자동차 보험료 내시는 분들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12월 6일이 만기라서 들었는데 5천 원 할인을 못 받았네요. 네, 내년까지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예. 자, 그리고 이제 연말이다 가면서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미국의 더 타임스가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연말이면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10대 뉴스 선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언론들에서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주제 대대적으로 이런 10대 뉴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타임즈가 선정한 이 10대 뉴스를 보면요. 뭔가 좀 새로운 소식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올해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 대부분 뽑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뭘 것 같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금융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가장 많이 다룬 내용이지요. 타임즈 역시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 확산을 첫 번째 뉴스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저희가 뭐 다 눈에 익은 소식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일어난 안타까운 소식이죠. 미국 인도의 뭄바이 테러 소식, 또 하나 파키스탄의 메리어트 호텔 테러 소식, 또 하나는 이 베이징 올림픽 이 개막식 날 있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러시아의 그루지아 전쟁 소식, 또 하나는 중국의 멜라민 분유 파동, 이거 우리나라 이 식탁에까지 굉장히 큰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뭐 쿠바의 카스트로가 2선으로 후퇴했다는 소식, 뭐 중국의 쓰촨산 대지진 등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올해의 10대 뉴스로 타임지가 선정을 했습니다. 뭐 살펴보면 좋은 소식들도 뭐 있지만 대부분이 어둡고 좀 안 좋은 소식들입니다. 그만큼 올 한 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다시 한번 좀 실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내년은 조금 더 타임지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 언론들이 좀 이러한 안 좋은 소식들보다는 좀 더 희망차고 밝은 소식들로 이 10대 뉴스를 채웠으면 하는 게 또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자 10대 뉴스를 보니까 이제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만 테러와 전쟁 등 사람이 사람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해친 그런 소식들이 10대 뉴스에 3개나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참 우울하게 됩니다. 올해 내년도에는 좀 그런 소식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뉴스 따라잡기에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세계적인 명차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마세라티 자동차의 어떤 신차 발표 현장이네요. 그 넵튠 바다의 시인이 들고 있는 삼지창을 형상화한 그 엠블럼으로 좀 유명한 그런 자동차인데 참 멋있어 보이네요. 빨리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저런 차들 살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1118포인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현재 320포인트대를 지키고 있는 0.7%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긍정적인 모습은 요즘 들어서 환율이 조금씩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7원 90전이 빠진 1,430원 20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증시건 환율이건 그래도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추세로 굳어져서 빨리 좀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